자, EBS 지문 분석 강의, 자, 수특 영어, 독해 연습 10강의 1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첫 문장에 포괄적인 주제를 주고요. 옆에 미리 쳐놓을까요? 이게 topic sentence 주고, 여긴 이 부분을 빈칸 문제뿐만 아니라 밑줄 의미 문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놓고 쭉 과정 형태를 보여주는 sequence 형태로 인과관계로 쭉 보여주는 형태 그립니다. 자, 한번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미리 얘기한 대로, 이 부분 빈칸 낼 수 있어요. 내지는 밑줄 의미. 보세요. Solving the productivity problem. 자, 생산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ing가 주어 역할하고 있고요. 사실 좋은 일인데, it's a double-edged sword. 자, 직역하면 양날의 검입니다.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보통 단점을 부각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알아는 두시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생산성을 어떤 생산성 문제, 좀 더 기업이 좀 더 생산성 있게 만든다. 이것 자체는 분명히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안에 뭔가 잘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어떤 과정을 그리 이어지는지 보세요. 자, 어떤 사업 분야, 비즈니스 섹터에서요. 뭐 하자마자 섹터가 raises productivity, 생산성을 올리자마자. 자, 그리고 salaries, 어떤 이제 전체 직원들의 급여가 start to rise, 상승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 절대적인 관점에서. 자, 여기서 또 절대적인 거란 게 뭐냐면 회사 전체적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회사 전체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직원들한테 전반적으로 연봉도 주는 비율이 더 커졌어요. 이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러자마자 이런 부분이요. 자, 이것도 밑에 별표 치고 나왔죠. 급여의 차이가 근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바로 아하. 이 부분 이제 빈칸 낼 수 있습니다. 뒷부분을 바탕으로 이 부분 빈칸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좀 잘 못 어떤 훈련이 된, 그리고 매우 잘 높게 훈련이 된 이런 근로자들 사이의 급여 차이가 unlikely, 자, 뭐뭐 할 가능성이 생기는데 become more pronounced. 이게 이제 실제로 이 부분에 어휘 문제로 나왔었죠. pronounced는 이제 직역하면 발음하다, 뭔가 이제 선언하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말을 해낸 거니까 명료해질 수 있는 거죠. 명확해질 수 있는 거죠. 좀 더 차이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무슨 얘기,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While the rising tide of higher salaries. 자, rising tide란 표현 자체가 이제 이렇게 밀물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상승을 얘기하는 거죠. 더 높아진 급여의 어떤 상승이 will lead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리겠죠. Above the poverty line. 이 가난의 수준 위로, 알겠죠? 되게 이제 좀 뭐 급여 수준을 높여줄 테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올려주겠지만, the income differences. 자, 어떤 급여, 수입의 차이가 among different sectors of society. 우리 사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다양한 분야들에 혹은 다른 분야들 사이에 어떤 수입의 차이가 unlikely to grow. 그렇죠. 점점점 증가하겠죠. 이런 것들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는 굉장히 잘 나가고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분명히 이제 반대급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임금 격차가 좀 점점점 벌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as companies. 그러니까 회사들이 strive to become more productive.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더 생산적이 되려고 strive, as에 따라, 자, as well as, 뭐 뿐만 아니라, 좀 더 혁신적이, become에 걸려있는 거예요. 좀 더 혁신적이게 되려고요. 자, differentiating은 구별하답니다. 자신들의 제품과, their competitors, 경쟁자들의 그런 제품, 됐죠? 그 사이에, 이걸 뭔가 구별하고 뚜렷하게, 우리 제품이 더 좋게, 눈에 띄게 하려고 생산적이게, 되면 될수록, 그럼에 따라. 그리고 혁신적이 되려고, 그럼에 따라. They'll increasingly, 그들은 점차적으로 either A or B. A 하거나 또는 B 할 겁니다. 즉, 생산성을 높이려 보면. 보세요. Spin up, 떼어낼 겁니다. 이건 밑에 표 붙이고 나왔죠. Low paying, 낮은 급여에. Low value job, 저부가가치의 어떤 일들을 어디로? 제3세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런 단순 제조업 공장들이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로 많이 가버리잖아요. 왜? 그쪽이 급여가 싸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전부 다 분리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어휘 파트 나왔던 부분 eliminate them, 아예 그것들을 전부 다 제거할 수도 있죠. through automation, 자동화를 통해서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기계가 단순 작업은 대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생각지 못한, 그렇죠? 일들이 되는 거죠. 남아있는, 물론 이런 좋은 점도 있죠. Remaining, 남아있는 high value, 고부가가치의 high paying, 높은 급여를 주는 그런 일들은 are thus likely, 그래서 더욱 모말 가능성이 있는데 require an increasingly well-educated labor force. 자, 잘 교육받은 그런 노동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는 거죠.
굉장히 이제 역설적으로 이게 양극단의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최종 결론. In an economy, 자, 어떤 한 경제체제 내에서는요. 그런데 자, 다시 한번 뭐에 의해서 혁신과 그리고 대량 딱 자동 맞춤형 그죠? 그런 주문 제작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경제 체제에서는 the highly skilled 자 매우 잘 어떤 이제 기술을 갖춘 그리고 매우 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플러스 형용사나 뭐만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이 어휘 문제로 나왔었죠. 더욱더 더 번영하고 번창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면서 이제 양날의 검 가운데서 이제 장점 부분을 언급을 한 건데 전체적으로 첫 문장의 포괄적인 주제였었고요. 그죠? 그리고 그 부분 빈칸 어휘 문제 혹은 밑줄이 문제 출제 가능하면서 안 좋은 점들을 이게 생산성을 향상을 하면 저임금 저비용은 제거되거나 자동화되거나 저게 해외로 다 보내질 수도 있고 결국 이런 것만 남다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게 된다 이런 메시지 글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 잘 잡고요. 됐죠?